이번에는 구성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유체를 정의하는 식인 구성 방정식이 가져야 하는 기본 조건들을 이해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보편적인 구성 방정식들을 학습합니다. 그리고 연속체 역학에 기반한 구성 방정식들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점탄성 유체의 동적 성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유체의 움직임 흐름을 우리가 알려면요,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컨티뉴이티 이퀘이션하고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여기에 타우가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저 타우에 뉴토니안 유체가 들어가면, 일종의 이에타 D 형태가 들어가면, 그러면은 저식은 소위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이 됩니다.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 유체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유체학 이동현상에서 다루는 식이죠. 결국 얘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만약 뉴토니안 유체라면 컨티뉴이티 이퀘이션과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을 주어진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 컨디션과 함께 풀으면 뉴토니안 유체에 대한 유동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로는 난류가 아니라면 라미나 플로우라면 뉴토니안 유체의 유동장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풀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비에스토크스 이퀘이션은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에서 스트레스가 뉴토니안 유체를 나타낼 때 특화된 식이고요. 일반적으로 복잡 유체라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 정의식이 바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 되는 거죠. 요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은 사실은 요 스트레스에 대한 식이죠. 얘는 텐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게 수학적으로 우리가 물리량을 기술하는데, 텐서라는 물리량을 기술하는데, 가령 우리가 어떤 물질의 변형이나 유동이 가해지면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가 바라보는 프레임에 따라 스트레스 양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 유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교 좌표에서 보건 또는 다른 좌표에서 보건 일정한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물 배 위에서 보건 떠내려가는 배 위에서 그거를 측정을 하건 아니면 강가에서 측정하건 항상 같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양은 일정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텐서 상태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material objectivity라고 그러고 frame indifference라고 그러는데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한 가지 큰 특징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조금 이따가 설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constitutive equation을 이제 이제 배워 나가게 되는데 여태까지는 constitutive equation이 거기에 수식에 시간 디펜던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타임 데리버티브라든지 그런 시간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텐서의 소위 타임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게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워서요. 가령 텐서의 파셜 데리버티브는 텐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 미분을 함부로 못해요. 함부로 편미분을 취할 수가 없어요. 텐서의 타임 데리버티브는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서 아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이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걸 제일 많이 써요. 걔는 텐서를 파셜 데리버티브 플러스 요 텀, 그리고 네 개의 텀으로 구성된 매우 까다로운 복잡한 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타임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이제 upper convective time derivative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물리량은 여전히 텐서로서 의미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요 partial derivative 자체로는 텐서의 기능을 그러니까 텐서가 갖춰야 될 성질을 만족하지 못해요.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보여드리긴 어렵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런 그렇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 Generalized Newtonian까지는 배웠고요. Generalized Newtonian fluid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여기까지 있는 게 Generalized fluid 모델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시간 미분 텀을 고려하고 또는 1차 항이니까 2차 항을 고려해 보자. 거기까지 해본 게 세컨 오더 플루이드입니다. 세컨 오더 플루이드.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심플 시어 플로우 같으면은 이제 D 텐서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디에 들어가나 여기 델 V 텐서들이 들어가는데 델 V는 또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은 D 텐서의 요 어퍼 컨벡티드 막스웰 어퍼 컨벡티드 타임 드리버티브 텀은 얘가 되죠. 구할 수 있습니다. 정의대로 여기 탐을 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생각해 보면 요두 텀은 배제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두 텀이 사실은 또 토탈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텀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데포메이션 텐서에 대해서 요 세컨 두 번째 텀 무시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텀만 남아서 세 번째 네 번째 텀이 되고요. 계산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 식에 놓고 각 성분별로 1, 1 성분끼리 2, 2 성분끼리 1, 2 성분끼리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Constant viscosity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first normal stress difference, second normal stress difference를, 0이 아닌 값을 예측해주는, 그런 모델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coefficient가 first normal stress difference, first normal stress coefficient, second normal stress coefficient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점도도 마찬가지고 모두 상수가 되는, 그런 상수값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세컨 오더 플루이드의 머티리얼 펑션들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뉴토니안하고 제너럴라이즈드 뉴토니안 비교한 것처럼 이게 계수들을 그대로 시어레이트의 함수로 논다면 그대로 시어레이트의 함수에 논다면 여기서 에타제로, 프사이완제로, 프사이투제로가 상수가 아니라 시어레이트 함수가 되겠죠. 그렇게 쓰는 모델을 CEF 모델이라고 합니다. 모델이 계속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차수를 더 올려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변형들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 중에 어퍼 컨벡티드 막스웰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막스웰 모델 배웠잖아요. 막스웰 모델. 스트레스 더하기 람다 곱하기 스트레스의 타임 데리버티브. 그게 에타 감마. 그렇게 치면 요 타임 데리버티브에 요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를 쓴 겁니다. 형태가 똑같죠. 형태가 스칼라가 텐서로 되면서 형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막스웰 모델하고 기본적으로 같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upper convective 막스웰 모델이라고 합니다.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 이식을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타우는 그대로 놓고요. 그 다음에 요 upper convective 그 time derivative를 써주는 거죠. 그게 그렇죠. 타우의 upper convective time derivative는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앞에 두 텀이 일종의 DADT입니다. DADT. 토탈 데리버티브예요. 토탈 데리버티브. 요거는 일반적으로 무시를 해도 좋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요
이게 A가 스트레스라 그럴 때, 요델 타우라고 하는 물리량은 타우의 그레디언트에 상당하는 양인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말 작은 랭스 스케일이 아니면 요 양은 특히 호모지니어스, 아주 우리가 다루는 랭스 스케일에서 호모지니어스한 플로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요 텀은 일반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경우에 아주 나노 채널의 컨파인드 플로우가 아니라면 스테디 상태에서는 요첫두 텀, 그러니까 토탈 데리버티브 텀, 걔는 항상 무시해도 되는 그런, 그래서 요세 번째와 네 번째 텀만 고려하면 되는 그런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 텀에서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 텀 있을 거고요. 근데 두 번째 텀은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텀이 델타우에 해당하는 텀인데, 이 텀은 호모지니어스 플로우에서는 무시해도 된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게 성립하지 않은 경우는 어디냐? 나노 채널처럼 아주 나노 사이즈에서 우리가 관찰할 때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가 나노 사이즈에서의 어떤 플로우를 지금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텀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타임 데리버티브를 남기더라도 식은 굉장히 단순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텀이 타우고요. 그다음에 람다 곱하기 이만큼이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고, 이게 우변의 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플 시어 플로우에서는 요 1, 3, 2, 3 텀은 항상 제로가 됩니다. 된다는 걸 입증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억셉트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1, 1, 1, 2, 2, 2, 2, 3 텀에 대해서 각각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어널리틱하게 풀수 있습니다. 얘가 왜냐면은 타임 t0일 때, t equal 0일 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때부터 스타트업 시작 플로우가 시작되니까, time t0일 때 tau가 제로가 된다는 텀 생각하면 결국 여기서 tau 22도 제로가 되고요. 여기서 tau 33도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제로가 되니까 tau 12를 요식에서 풀수 있어요. 그리고 또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au 12에 대해서도 어넬리틱하게 우리가 공학 수학에서 배운 수준에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에타와 프사이 원에 대해서 어넬리틱하게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심플 엘롱게이셔널 플로우에서는 일종의 2D 텐서가 이 경우에는 엡실론 닷에 2-1, 2-1-0, 0, 0, 0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을 비슷한 방식으로 전개해 보면 익스텐셔널 비스커스를, 스테디 상태의 익스텐셔널 비스커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타 플러스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선형 점탄성에서 나온 거랑 똑같은 함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프사이완도 비슷한 방식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익스텐셔널 비스커스는 요 결과에 의하면 엡실론 다시 2분의 1일 때 증가하는데 어떤 일정한 값에서 엡실론 다시 제로일 때는 3메타 제로가 되는 거죠. 3메타 제로. 에타 제로는 슈어 비스커스입니다. 그리고 슈어 비스커스의 3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게 2람다분의 1이 되면 엡실론 2 람다 분의 1이 되면 엡실론 다시 그때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죠. 익스텐셔널 비스커스가. 모델 프리딕션 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어떤 물리량이, 점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발산할 순 없죠. 그러니까 모델이 잘못된 거예요.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변형이, 익스텐션이 충분히 크지 않다면 얼마든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물리량을 예측한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에탑
점도라든지 false normal stress에 대한 false normal stress difference에 대한 정보를 나름대로 의미 있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형 점탄성 이론에서 다뤘던 막스웰 모델의 그러니까 일종의 텐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엄밀한 의미에서 텐서로서의 Constitutive Equation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UCM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우리가 선형 점탄성에서 했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릴렉세이션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니까 UCM을 자체를 놓고 그것들의 제너럴라이즈드된 형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구성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솔벤트 컨트리뷰션과 이 뉴토니안 비스커시티죠. 뉴토니안 스트레스와 또이 타우피를 그러니까 일종의 폴리머 컨트리뷰션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리고 타우피를 막스웰 모델로 이용하면 UCM 모델이죠. UCM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제너럴라이즈드 UCM이라고 그러면 되겠네요. 제너럴라이즈드 UCM 모델이고요. 얘는 일종의 UCM 모델과 그거의 뉴토니안 컨트리뷰션에 대한 합으로 나타내면요. 요 두식을 이용하면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식을 이용해서 바로 뭐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스트레스의 미분 또 일종의 그 벨라스틱 그레디언트 텐서와 그거의 미분 이런 형태로 나타내는 그죠. 우리 앞에서 그 스프링 대시폿이 있고요. 그게 직렬로 있고 그거와 나란히 또 하나 스프링이 있는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로 식이 전개됐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생긴 모델을 올드로이드 B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올드로이드 B 모델 또는 올드로이드 B 플루이드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 UCM은 기본적으로 람다와 에타가 상수로 디파인 됐는데 거기에 이제 람다와 에타가 셔레이트의 함수다라고 놓자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함수 형태는 엠피리컬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화이트 메스너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UCM 모델을 적분형으로 나타난 게 이겁니다. 수학적으로 미분형 UCM과 적분형 UCM은 동등합니다. 우리가 교재에서는 앞에 선형 점탄성을 하면서도 미분형 막스웰 모델과 적분형 막스웰 모델이 동일하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증명해 줬었는데 텐서 형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식이 서로 같다는 게 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얘는 적분형 막스웰 모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식들이 전개됐습니다. 올드로이드 B 모델의 특징은요. 얘는 올드로이드 B 모델의 특징은 뉴토니안 비스커시티를 예측하고 막스웰 모델은 N1이 제로였던 것에 반해서 얘는 N1이 0이 아닌 N1을 예측합니다. 점도는 셔레이트랑 관계없고 그다음에 N1도 상수값이지만 어쨌든 N1을 예측한다는 점에서 막스웰 모델도 N1을 예측하죠. 그리고 지금 UCM의 특징은 얘가 셔레이트 함수도 아니고 N1을 예측하는데 이런 물질이 이제 그 점도가 셔레이트에 따라서 우리가 고분자 중에서도 고분자 용액 중에서도 보통은 쇼슬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일부 거의 일정한 셔레이트 관계없이 마치 뉴토니안인 것처럼 하지만 뉴토니안 유체는 아닌 왜냐하면 뚜렷하게 N1이 디텍트가 되니까요. 그런 유체를 보고 플루이드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플루이드라고 그러는데요. 실험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고 플루이드에 거동하고 올드로이드 B 모델의 거동이 똑같죠. 그리고 비교적
시뮬레이션하기에 간단한 형태의 구성방 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을 가지고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서 보고 플루이드의 실험 결과하고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수행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은 요 유스의 모델이 워낙 기본이 되는데요. 사실은 여기서는 지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요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는 사실은 텐서의 시간 미분 형태 중에 하나이지 그 외에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가령 로어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처음에 구성방 정식들이 막 정의되고 유도될 때는 둘 중에 차이를 못 느꼈었는데 어쨌든 실험 결과와 좀더 UCM 모델이 더잘 맞더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순전히 텐서 관점에서 우리가 간단한 모델을 유도한 것인데 이거를 분자 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열역학적인 방법을 써서 유도해 보면 또이 UCM 모델을 쉽게 유도가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UCM 모델이 유도가 돼서 유변학에서 가장 너무나 기본이 되는 식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텐서 관점에서 접근한 방식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똑같은 형태의 구성방정식이 유도가 되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미분 구성 방정식이 돼서 수치에서 그런다든지 하는 데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분형 모델들도 있습니다. 적분형 모델의 대표적인 게 KBKG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트레스가 어떤 에너지 펑션에 어떤 포텐셜 펑션 또는 에너지 펑션에 어떤 그게 그레디언트에 대한 미분 형태와 또 비텐서와 비인버스 텐서를 두고 있습니다. 비텐서와 비인버스 텐서의 컴비네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너럴한 일반적인 컨스티튜티비 퀘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U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거죠. U는 사실상 두 개의 인버리언트와 시간의 함수니까 굉장히 복잡한데 만약에 걔가 퍼스트 인버리언트만의 비텐서의 퍼스트 인버리언트 에 비례하는 양이라 그러면 걔가 바로 적분형 UCM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고분자 유변학에서 time strain separability 한번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에 적용하면 이제 시간 의존성과 또그 스트레인 의존성 분리할 수 있는 그런 분리형 separable KBKG 모델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어차피 함수 형태는 B와 B 인버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이니까 이렇게 이 형태에서 지금 어차피 에너지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열역학적으로만 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 아예 임의의 함수 형태로 그냥 무대표로 정의하고 가는 약간의 세마이 엠피리컬한 그런 모델들도 얼마든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분형 일반 모델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로어 컨벡티드 막스웰 모델이 있고요. 타임 데리버티브만 로어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를 쓴 겁니다. 걔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까랑 부호가 바뀌고 요 곱의 순서가 좀 바뀌는 그런 정도 차이밖에 없지만 얘를 프리딕션 해보면 얘는 N1과 N2가 다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부호가 다른 거죠. 실험 결과는 N1이 있고, 그 다음에 N2는 N1보다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밖에 관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모델이 프리딕션 하는 거는, 실험 결과와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모델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거보다는 UCM이 낫다. 이제 뭐 그런 개념으로 UCM이 살아남은 또 UCM이 유독 분자 이론을 통해서 또는 열역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간단한 컨스티튜티비 퀘션을 유도할 때 UCM은 잘 유도가 되는데 이 LCM, Lower Convective Maxwell 모델은
전혀 유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LCM 모델은 효용성이 사라져버린 그런 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타임 데리버티브를 UCM하고 LCM, UC 그러니까 어퍼 컨벡티드하고 로우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거에 그거를 반반 섞어 써보자 하는 경우입니다. 반반 섞어 써보면 뭐 얼마든지 디파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경우의 이름은 존슨 세갈만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열역학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런 모델도 나왔어요. 요 텀을 제외하고는 UCM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UCM에다가 요 타우다 타우라고 하는 텀이 타워에 대한 비선형 텀이 들어간 게 있는데요. 이거 기제쿠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제쿠스 모델. 비선형 텀이 들어가면서 이제 확장이 된 건데, UCM이 확장이 된 건데, 비교적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용이하고, 쉬어 띠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기술합니다. 그래서 기제쿠스 모델 레프리딕션을 보면 요 알파 값에 따라서 쉬어 레이트의 함수로서의 비스커스 커브가 쉬어 스닝을 잘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퍼스트 노멀 스트레스 디퍼런스도 잘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파가 제로면은 이제 UCM하고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쉬어 스닝 잘 예측해 주는 거죠. 그리고 슈레이트 함수로서 스트레스 증가 커브도 잘 예측을 해줍니다. 그런데 알파 값이 커지면, 알파가 0.5보다 커지면, 알파가 0.5보다 커지면 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는 증가하는 함수, 슈레이트에 대해서 증가하는 함수인데요. 스트레스 자체는. 그런데 스트레스 자체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어떤 특정 스트레스 레벨에서 요 스트레스 레벨이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쉬어 레이트가 두 개가 생깁니다. 그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그런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고 요런 애들이 이제 소위 뭐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쉬어 밴딩이라고 하는 유동이 넌호모지니어스해지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언스테이블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값은 0.5보다 크면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알파 값이 0.5보다 크면 이제 쉬어 스닝이 과도하게 되는 겁니다. 쉬어 스닝이 과도하게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파 값은 기제쿠스 모델의 알파 값은 0보다는 크고 0.5보다 작은 범위에서 사용하는 게 적합하다 하는 그런 얘기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Constitutive Equation의 기능에 대해서 또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Fan Sentinel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어퍼 컨벡티드 타임 데리버티브가 있고요. 또 그거에 디텐서와의 닷 프로덕트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는 스트레스 텀에 비례하는 뭔가 y라고 하는 스트레스의 함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 y 텀은 트레이스 타우의 선형 함수이기도 하고 또는 엑스포넨셜 함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하나의 일종의 PTT, 판센테나 모델 A가 되는 거고, 리니어 모델이라고 되는 거, LPPT라고도 쓸수 있습니다. LPPT라고 쓸 거야. 그 다음에 요 Y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엑스포넨셜 PPT 모델이라서 EPPT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들이 확장되는 거죠. 이것도 소위 이제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판센테나 모델은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일종의 분자 모델링 기법을 통해서 유도된 식입니다. 또 레오노프 모델은 비평형 열역학을 통해서 유도된 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넌 이퀼리브리움 서모다이나믹스를 통해서 얻어진 식인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식이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좋은
프리딕션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스코스티의 스트레스 그로스 과정, 오버슛 과정 이런 것들 다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나 쇼 스트레스나 N1 다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영역도 없고요. 또 익스텐션 비스코스티 다 예측을 합니다. 그쇼 스위닝까지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는 파라미터는 모듈러스하고 릴렉세이션 타임 이거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실험 데이터를 아주 잘 맞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이런 중요한 기본적인 머티리얼 프로퍼티를 실험 데이터로부터 선형점 탄성 실험이라든지 간단한 실험 데이터에서 맞춰서 요 모델의 일반적인 모델들의 일반적인 유변물성을 예측하는 그런 것들은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통해서 얼마든지 할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모델들이 방금 소개해드린 UCM이나 또는 올드로이드 B 모델 이게 기본이지만 얘네들은 시어 스닝도 예측 못하고 한계가 있는데 그런 시어 스닝까지 잘 예측해 줄수 있는 게 기제쿠스 모델하고요. 그다음에 판스 앤테나 모델, 레오노프 모델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모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어 있지만 여기서 다 다루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